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쟁이 김승훈이에요. 이제 드디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자, 사실상 이제 7월 첫 주로 보죠. 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앞으로 7월의 첫 주로 보는데, 자, 이제 7월의 첫 주. 사실 이제 7월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는 시기상으로는 후반기에 들어가고 3분기에 들어가고 그런 시점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아마 좀그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서포터즈 2기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3분기 때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에 활동을 하고, 그때 활동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다리는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7월에,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요 시간인데, 딱 다음 주요 시간에 엠바고가 풀려요. 라이젠 3세대, 이 젠2의 7나노미터 공정으로 나오는 이 젠2 공정에 의한, 반도체에 의한 이 CPU들이 7월 7일 엠바고가 풀려요. 엠바고가 풀리는데, 자,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면 진짜 그 모델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 지르면 돼요. 자, 그때 지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만큼의 그런 견적을 제가 한번 짜본 이유는요. 지금 그 CPU와 메인보드를 포함해서 각종 PC 부품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최근 한달 동안 사람들이 안 사거든. 최근 한달 동안 사람들이 안 사도 너무 안 사가지고 지금 부품 가격들이 아주 그냥 미치듯이 내려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그 DDR4 그램 있죠? 삼성의 DDR4 그 8기가 램이요. 32,0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뭐냐? 삼성의 DDR4 8기가 램이 32,000원대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3만원 초반까지 내려갔고, 16GB 램도 한 6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부품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반도체 부품들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고, 사실, 요즘 메모리하고 SSD가 좀 예전에 비해선 가격들이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요. 아마 라이젠 젠2가 나오더라도, DDR4 메모리하고 SSD는요, 분명, 초기 가격보다는 많이 할인이 될 거예요. 아무리 다음 주에 젠2가 등장을 한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고 쳐도, 아마 초기 가격보다는 많이 할인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증가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다음 주에 젠2가 나온 이후에도, 바로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바로 살 사람들은요, 정말로 데스크탑 시스템이 급한 사람인데, 일부러 지금 다음 세대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음 세대 거를 그냥 일바로 쓰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전 예약을 할 거예요.
여자한테 사전 예약을 할 거고, 거기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정말 처음 사는 사람들만 아마 살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 X570 메인보드도 아마 7월 7일에 풀릴 거예요. 엠바고가. 근데 그때 엠바고는 그날 풀린다 쳐요. 근데 일단은 지금 B450하고 X470 메인보드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라이젠 3세대를 대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꼭 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10 1903, 패치 1903이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라이젠 3세대 까실 분들은 그 윈도우즈를 아마 라이젠 3세대 CPU에다가 이제 메인보드 깔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면 아마 자동으로 이제 1903 패치가 될 건데, 기존 그 X470, B450 보드에다가 CPU만 교체할 분들은 윈도우즈를 굳이 다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업데이트는 하시라는 거죠. 클린 설치를 하든 뭐 업데이트 하든 알아서 하시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클린 설치를 권장을 해요. 클린 설치는 뭐냐면 윈도우즈를 그냥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윈도우즈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기존 패치에서만 있었던 각종 파일들이 원래 다음 패치 때 원래 중복이 되는데 안 지워지거든요. 그거를 그 올드 파일들을 지우면 그 SSD 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있어요. 복원 시점이 지워지게 돼요. 그 올드 SSD에 있는 윈도우즈 올드 파일들을 지워버리면 복원 시점을 못 잡게 돼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뭐 삼성 복원 솔루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거기서 복원 솔루션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일이고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건 정말 극소수고요. 어쨌든 좀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가격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부품들 가격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뭐 램이라든지 SSD라든지 뭐 케이스라든지 파워라든지 아니면 뭐 쿨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가격들이 쭉쭉쭉쭉쭉쭉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미리 좀, CPU랑 메인보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품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격을 쌀때 사놓는 게 되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예시를 드는 견적들은요. 예시를 드는 견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SSD 용량이 무조건 500GB 이상이에요. 일단은 제가 그 견적을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하드는 안 넣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격대 보여주자면요. 자, 40만원 미만으로 배송비 빼고 40만원 미만으로 끊을 수 있는 견적. 라이젠 2200G에 메인보드 A320. 그리고 램이 8GB에다가요. SSD가 SATA SSD 860 EVO 500기가예요. 250기가 아닌 500기가를 넣었어요. 자, 500기가를 지금 넣어놓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점점 내려와 있어서 지금 40만 원대로도 이 견적을 짤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디파이 뭐냐 B40 블랙 또는 화이트 쓰시면 되는데, 화이트가 조금 비싸고요. 블랙 또는 화이트는 여기는 이제 ITX 메인보드나 MATX 메인보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ATX 메인보드는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i5 그 일정
그 B360M, 뭐 B450M 이런 거 쓰는 보드까지는 제가 여기다가 디파이 케이스를 그냥 추천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어차피 뭐 라이젠 젠2 3세대 나오더라도 당연한 얘기지만 초기 가격은 엄청 비쌀 거예요. 그리고 보급형 메인보드인 B550 메인보드가 당장 안 나오고 고급 보드인 X570 보드부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메인보드가 겁나게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냥 그 인텔 가격 내려올 대로 내려온 걸 사고, 응? 인텔 거 메인보드 칩셋 맞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차피 돈 보고 갈 거잖아. 약간 어중간한 성능 사면 돈 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런 견적을 맞춰 놓은 건데, 자, 라이젠 2200G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요, 라이젠 3200G하고 3400G가 계획은 있는데, 3200G하고 3400G는 젠2가 아니고 젠플러스로 나와요. 고로 라이젠 3세대하고 라이젠 2세대하고 이 라이젠 3급 모델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라이젠 3급 모델에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에서는 굳이 2세대 거 사도 상관은 없다. 물론 성능이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날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2200G 견적은 일주일 남은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일주일 뒤에 3200G가 안 나와요. 3200G는 몇달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그냥 견적을 넣는 거예요. 대신에 램하고 SSD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SSD는 250기가를 사지 마시고 지금 사실 거면 500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만이에요. 다음 주에는 램하고 SSD도 제가 보기엔 가격 올라가요. 살 사람들이 많아지거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그 해놓은 거고요. 자, 다음 견적은 뭐냐면요, 같은 견적에서 CPU만 2200G에서 2400G로 바꾼 거예요. 조금 더 비싸요. 그한 아까의 견적에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요 정도 견적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 추가하세요. 그 GTX 1660이나 RX 570 정도 추가하면 되는데 RX 570이 훨씬 싸고요. 물론 성능은 GTX 1660이 더 좋아요. 그 게임에서는 엔비디아고. 그런 점 감안하면 GTX 1660을 여기다가 추가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레이디언 그래픽 카드를 추가를 할 거면 그냥 일주일 기다리세요. 어차피 레이디언 그래픽 카드도 다음 주에 새로 나와. 다음 주에 새로 나오기 때문에 레이디언 그래픽 카드 추가하실 분들은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 견적에다 플러스 하시고. 그래도 뭐 뭐라고 안 해요. 그래픽 카드가 추가되면 그래도 게임은 할수 있을 정도의 견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한정해서 이게 7월 첫째 주 AMD 견적은 이두 개로 끝이에요. AMD 견적은 2200G, 2400G 그래픽 카드 없는 견적으로 끝. 더 이상 소개를 할게 없어요. 왜냐면 2600G 사실 분들 다음 주에, 아니 2600 사실 분들 다음 주에 3600 나와요. 물론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600이나 3600X 사실 분들은 만약에 성능을 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그냥 X570 메인보드만 있는 다음 주에 사시고, 굳이 X570 메인보드가 너무 비싸. 그러면 그냥 몇달 기다렸다가 B550 보드를 사시거나 아니면 B450 보드에다가 그냥 3600이나 3600X 꽂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부품을
밖에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3600이나 3600X를 사실 분들은 일단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B450 보드가 있으면 일단 거기다가 3600이나 3600X CPU만 사서 거기다 꽂는 거고, 그 아예 그 견적을 새로 맞추실 분들은 X570도 상관없다, 좀 비싸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다음 주에 3600, 3600X 맞추고, X570 보드는 너무 비싸 하는 분들은 B550 보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AMD 견적은 일단 오늘 얘기할 건 여기로 끝이에요. 참, 견적 기준은 6월 29일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텔 거 들어가요. 근데 인텔에는 i3 9100F를 안 넣은 이유가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자, i3가 메리트가 있으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인텔이 i3 9세대를 만들 때 9100이 아니라 9100F를 만든 거는 실수예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거든. 억지로 십몇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붙여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i3 9100F는 그냥 거르세요. 그래서 H310 보드도 그냥 거르세요. 왜냐면 지금 B360 보드도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몇만 원더 아끼고 싶으시면 H310 보드로 바꾸시고, 그 적당하게 쓰실 거면 B360 보드를 여기다 꽂으세요. 그래서 딱 정말 그 가정용으로 가성비 딱 좋은 게 지금 9400F. 9400F가 지금 CPU 가격만 따졌을 때 20만 원을 안 해요. 그리고 메인보드 10만 원대. 합해서 3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합해서 30만 원 조금 넘거나 30만 원이 안될 수가 있어요. 결제 수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램. 램 16기가 구성해도 6만 몇천 원이에요. 한 6만 7천 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셔야 되는데, GTX 1660 Ti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다만 그 GTX 1660 Ti까지는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이번 그 슈퍼 세대가 안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1660 Ti는 그냥 사셔도 돼요. 전혀 해당 없어요. 굳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새로운 그 슈퍼 기다리실 필요 1도 없어요. 그래서 SSD도 기왕 250기가 사지 마시고 500기가 사시라는 거. 500기가 10만 원도 안 해요, 지금. 미리 지금 준비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케이스는 역시 B360M 보드이기 때문에 이 브라보스텍 G파이 케이스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진 괜찮아. B360M 보드까지는. 그래서 파워도 그냥 500W 놔뒀고요. 자, 그 다음 견적. 그 다음 견적은 원래 인텔이 이번 2분기 때 i5 9500F를 냈어요. F를 냈는데 분명 성능은 9400F보다 좋지만 당연히 9600K보다는 딸려요. 근데 가격이 9600K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몇만 원의 그 CPU 가격 차가 그거거든요. 9500F에서 몇만 원만 더 주시면요, 일단 기본 클럭도 훨씬 더 좋아지고 오버클럭도 가능해요. 더군다나 인텔이 그 자동 오버클럭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기 때문에 인텔에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버클럭에 공임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오버클럭 PC 잘 만드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불쌍하긴 하겠지만요. 아, 맞다. 그 시스기어 이벤트 그거 있는데 나 그거 결국 신청 안 했네. 왜냐면 거기는 케이스도 맞춰주거든. 그래서 내가 재세공과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했어요. 뭐 오버클럭 해준다는데, i9 9900K 오버클럭 해준다는데 상관없이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i5 9600K. 자, 이제 오버클럭이, 오버클럭 다들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 뭐냐, 수동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뭐냐, 거기서, 그, 자동으로 오버클럭, 이제, 소프트웨어가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오버클럭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600K에 B360 보드는 안 껴요. 거기에 이제 B360 보드는 안낄 거예요. 그 B360 보드는 안낄 거고, 어차피 자동 오버클럭 시킬 건데 그냥 있는 거 쓰셔야지. 자, 그렇고, 그래서 메인보드를 G390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건 없어요. G390 게이밍 플러스. G390 게이밍 플러스 제일 그 저렴한 그 버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램은 그대로 16기가고, 자, 9600K의 오버클럭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RTX 2060, 여기는 제가 벤투스 넣어놨는데, 나중에 RTX 2060 슈퍼가 나오면, 그거, 뭐냐,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굳이 슈퍼까지 필요 없다. 그냥 기존 모델이 가격이 싸지면, 그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네. 그거 쓰세요. 그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SSD 그대로 500기가. 그리고 이제, ATX 메인보드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브라보텍 스텔스 EX270.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는, 파워가 600으로 올라갔어요. 파워가 600W로 올라갔고요. 오버클럭 감안해야 되니까, 좀 더 높은 성능의 오버클럭을 뽑아내고 싶으시면, 파워를 더큰 거를 쓰셔도 돼요. 파워를 골드 효율로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쿨러를 넣는데, 사실 쿨러는 겜맥스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보다 써머랩, 트리니티, 조금 더 좋은 쿨러로 바꿔놨어요. 그걸로 바꿔놨고, 나중에 제가 한번, 뭐냐, 쿨러는 제가 한번 테스트는 해볼 생각이에요. 쿨러는 제가 좀몇개 갖고 테스트는 해볼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라이젠 젠2의 기본, 기쿨은 온다는데, 저는 기쿨 안쓸 거예요. 기쿨 안쓸 거고, 저는 최소 녹투화, 최소 CPU 쿨러 최소 녹투화에다가, 아니면, 일체형 수냉 쿨러 쓸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74만원대 견적이었어요. 아니, 제가 잘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뭐냐, i5, 아까 제가 어디부터 잘못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2400G, 그리고 여기 i5 9400F 견적, 여기 GTX 1660Ti고요. 자, 그 다음에 i5 9600K. 이걸로 계속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5 9600K가 123만원대예요. 그 견적이.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175만원대 견적이에요. 174만원대 견적. 이 견적은요, 제가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i7 8700이에요. i7 8700 6코어 12스레드. 제가 이 i7 8700을 넣어놓은 이유는,
그 6코어 12스레드면 3600이나 3600X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나와. 근데 3600하고 3600X가 아직 이 i7 8700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성능이 더 나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단일 클럭 성능, 단일 게임 성능, 그리고 어도비 소프트웨어 작업에 있어서는 이 i7 8700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와 봐야지 알아요. 젠2가 훨씬 더 좋으면? 그래서 i7 8700하고 이 3600, 3600X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3600 시리즈가 훨씬 더 좋다. 그러면 8700은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는 거죠. 3600하고 3600X가 그 인텔의 i5는 확실히 이겨먹어요. 근데 i7 8700을 이길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i7 8700은 어차피 오버클럭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G390 메인보드를 꽂을 필요가 없어서 B360 메인보드를 꽂았어요. B360 보드를 꽂았고요. 그 다음에 램은 16기가를 꽂아놨어요. 보통 i7 8700으로 6코어 12스레드 CPU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요, 4K 동영상을 작업할 일이 없어요. 4K 동영상 작업을 잘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K 작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램은 그냥 16기가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TX 2070이에요. 그래픽 카드 RTX 2070으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SSD를 SATA SSD가 아니고 M.2 500기가를 넣어놨어요. NVMe 500기가를 넣어놨는데, 이게 다중 작업을 위해서 여기다 조금 더 SSD를 올려서 넣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케이스는 제가 쓰는 걸로 바꿨고, i7급부터는 제가 파워를 골드휴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소닉 650W를 넣는데, 불안하시면 여기다가 파워를 조금 더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파워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7은 기본 쿨러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쿨러를 넣어놨는데, 쿨러를 제가 여기다가 녹투와 NH, 원래 그 D15도 있어요. D15도 있는데 제가 U12를 넣은 이유는요, D15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D15는 그 쿨링팬이 140mm고요. 이거는 쿨링팬이 120mm예요. 굳이 제가 이걸로 넣은 이유는 그 120mm를 제가 넣은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이 프로세서에다가, 만약에 나는 작업을 좀더 끌어올리고 싶어, 뭘좀 많이 띄우고 작업을 해,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램을 추가하실 거 아니에요. 풀뱅크로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냐, 지금 램 가격이 많이 싸졌을 시기라서, 지금 풀뱅크 도전하고 싶으시면 지금 도전하세요. 풀뱅크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하세요. 그거를 지금 이제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풀뱅크 도전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시되, 지금 하시되, 근데 이제 지금 램을 여기다 풀뱅크를 끼면요, 그 녹투와 NH D15를 못낄 수도 있어요. 이게 팬이 그 램하고 간접 충돌이, 그 램하고 그 뭐냐,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 이런 걸잘 고려해서 꽂으셔야 돼요. 그런 거 고려하셔서 꽂으시고요. 고려해서 꽂으세요. 고려하시고요. 그래서 그거 꽂고, 다음은요, 왜냐면 이 녹타 쿨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은요,
i7 8700, i7 8700보다는 조금 비싸요. i7 9700K인데, i7 9700K는 i7은 9세대는 약간 게이밍에 특화된 거고, 8세대는 작업용에 특화된 거예요. 근데 9700K는 G390 오버클럭이 되는 메인보드를 제가 골라놨어요. 게이밍 엣지 정도로 골라놨고요. 그래서 램은 16기가 구성했고, RTX 2070 그대로고요. RTX 2070이고, M.2 500기가 그대로, 케이스 EX270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파워를 600W를 꽂아놨는데, 시소닉 골드 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쓰고 싶으신 걸로. 그래서 쿨러는 녹투아 역시 NHU12로 120mm짜리 그 팬으로 일단 넣어놨는데, 뭐 램을 풀뱅크 하실 생각이 없으면 NHD15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보여줄 7번째 견적이자 제일 비싼 견적이에요. i9 9900KF. 이것도 250만 원대로 시스템을 장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MSI의 메인보드가요, 원래는 게이밍 프로 카본보다 에이스가 한 등급 높고, 그러니까 MSI의 메인보드 등급은 갓나이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에이스고, 그 다음에 게이밍 프로 카본이에요. 근데 지금 G390 메인보드는 게이밍 프로 카본보다 에이스가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에이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스를 넣고, 9900KF 시리즈를 사실 분들은, 이분들은 i7 8700을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작업의 그 강도가 좀더센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램을 32기가를 맞춰드렸어요. 램 2기가 램을 사도 13만원대예요. 32기가 램 꽂았는데도 13만원대요. 그 정도면 진짜 많이 싸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RTX 2080을 넣어놨는데요. RTX 2080 벤투스가 100만원이 안 돼요. 2080 벤투스가 100만원이 안 되고, 에보 플러스 500기가. 케이스는 브라보텍 스텔스 EX270이 아니고 FX470으로 제가 올렸어요. 좀더 성능이 좋은 거고요. 그걸로 올렸고, 시소닉 850W 꽂아놨고, 쿨러는 그대로 일단은 녹투아 NHU11을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9900K를 오버클럭을 해서 쓰실 분들은 일체형 수냉 쿨러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일체형 수냉 쿨러를 권장을 해요. 그 정도로 권장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보여준 견적은 7개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견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라이젠 3세대 젠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보다 견적이 줄었어요. 평소보다 견적이 줄었고, 여러분들이 뭐 설마 그럴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정말 나는 컴퓨터 없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일주일 못 참으시는 분들만 그냥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특히 라이젠 2200G나 2400G 그냥 사셔도 되고, i5 9400F나 9600K까지는 그냥 사셔도 돼요. 근데 i7 8700, i7 9700K 그리고 i9 9900K 이세 CPU 군에서는 기다리세요. 이 군에서는 기다리세요. 이 군에서는 가급적 한번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벤치 테스트에서 아마 인텔 쪽 약간 동일 코어
동일 코어나 동일 가격대 모델로 해가지고 AMD가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어느 게더 좋은지. 그런 거 벤치 결과 보고 사셔도 늦지는 않아요.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